안녕하십니까, 짜르지오입니다. 오늘은 블룸매직을 통한 디자인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고객님의 현재 상태는 절대 펌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곱슬입니다. 엄청나죠? 손질이 불편하시다 하시길래 블룸매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펌제를 도포해서 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의 모발이기 때문에 강한 약을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포한 후 15분 경과가 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환원이 진행된 것 같아 샴푸를 하고 오겠습니다. 약으로만 했는데도 곱슬이 정말 많이 펴졌어요. 이제 매직기로 머리를 피기 위해 건조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머리가 짧기 때문에 작은 매직기를 이용해서 피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매직 같은 경우는 볼륨을 살려주는 기능을 가진 펌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리는 것이 아닌 필요한 부분에만 볼륨을 주도록 합니다. 옆에는 볼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는 뿌리 부분에만 자연스럽게 살리고 떨어지는 부분은 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말지 않겠습니다. 이제 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한 번 더 뿌리고 총 10분 후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바짝 말릴게요. 열펌은 항상 수분이 남지 않게 바짝 말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결을 정리하고 윗부분과 뒤통수 볼륨이 살아 전체적으로 댄디한 느낌을 주는 볼륨 매직을 디자인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이쁜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ances, I don't care, I'm fine, I'm fancy brighter. Yeah, yeah, yeah.